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1일 밤 9시입니다. 이제 3시간만 있으면은 2022년입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그리고 체제의 명운을 걸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해프닝을 보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가 이 국민을 우롱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병렬로 늘어놓으면은 참 무책임한 정당이다. 갈라진 정당이다. 아니, 갈라진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점심을 함께 했다는데, 1시간 30분가량 점심 식사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대표는 당대표니까 당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사퇴를 했는데 선대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특혜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김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 했다. 김 위원장을 너무 자주 뵀기 때문에 특별히 제안한 건 없다. 저는 제가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후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제 복귀의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로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윤 후보와 만날 생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세 사람의,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당의 운명을 걸고 지금 아주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리고 선대위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수를 덧대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충북 단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 보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이 대표가 저는 저대로,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시너지를 갖고 선거 캠페인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 돕고 있습니까? 아니고 이준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깎아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리는 이준석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좌파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적군의 환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적군의 환호를 받는 사람이 아군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대충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 심장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인 이준석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당원과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될것 아닙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를 불러내고 해서 뭔가 좀 건설적 이야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나 빨리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 때문에 날린 표가 제 계산으로는 한 300만 표 됩니다. 이준석 때문에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해당 자해 행위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고 세계 정치사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자당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이재명 공격, 문재인 공격은 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일종의 이재명 진영의 프락치가 지금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프락치가 보통 숨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프락치적 존재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부인의 사과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긴 하는데 그걸 들여다볼 때마다 좀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준석의 해당 행위, 이준석의 이적 행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재명 공격에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준석이 뒤에서 아주 틀어버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은 중죄인이니까 또 거짓말쟁이니까 토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지금 이준석이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을 오히려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과 이재명 대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한다라고 논평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데 이래도 윤석열 후보는 뭐 그거는 민주주의다. 아니 세상에 어느 민주주의가 이런 동물적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래 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질서가 무너진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이 평상시에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거라는 전쟁을 치르는 조직입니다. 정당은 군대보다도 더 규율이 엄격해야 됩니다. 아니 정당이 민주주의적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항명 마음대로 하고 무당가출을 하고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조롱이나 하우로 다니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이게 민주주의냐고요. 민주주의는 그러면 질서가 없는 무정부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윤석열 후보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인간적 자존심. 저는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선거운동 중단해야 됩니다. 또 지금 돌아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으려면 이준석과 김종인의 회방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반드시 이준석은 거기에 회방을 놓을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한 일주일 안으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입니다. 대통령 선거 3개월 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에 이준석이가 있으면은 이준석이로 해서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말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망칠 겁니다. 그럼 2022년 총선도 망칠 겁니다. 잘못하면은 대선도 지방선거도 총선도 이준석 때문에 망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가진 당무 우선권, 당 총재로서의 권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못 느낍니까? 윤석열 후보의 남자다움은 이렇게 실종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